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특강 28강의 세 번째 문제 순서추론 가려고 합니다. 순서추론 문제 푸는 방법은 다 아시죠? 주어진 문장 다음에 어디로 가라? A로 가지 말고 B로 가라. 그 다음 B, C 중에서 어떤 게 맞는지를 보시고요. 두 번째, 같은 소재끼리 연결되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글은 항상 정리하는 느낌의 글이 나온다. 마지막에 물음표 끝나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린 바 있었죠. 물론 연관대문이라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칠하는 정답의 근거들인데요. The worker soon, 그 다음에 consequently 이런 녀석들이 연관대문이라고 볼 수 있죠. 연관대문은 선생님의 말을 줄여놓은 거기 때문에 기억을 다시 한번 하겠지만 지금 뭐 28강 들었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연이 뭐였어요? 연결사죠. 그러니까 순 같은 거죠. 순. 아니, 순이 어떻게 연결합니까? 곧이란 얘기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곧이죠. 언어적인 감각을 잘 생각해봐. 곧 여러분이 탁 지나가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전화하면서 곧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시간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곧 다음에 결과 같은 게 나오겠죠. 연달아서. 두 번째, 관사입니다. 영어에는 관사로 언에서 더로 가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부정관사, 정관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말에 없는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이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영어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 주어진 문장에 A에 The workers 나와 있는 건 그 노동자들입니다. 그 노동자들이 여러 명인데 주어진 문장에 있는지 B에 있는지 C에 있는지가 되게 된 거죠. 특히 A번을 살짝 보면요. 그 노동자들이 서로서로의 길을 막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분홍색을 쭉 착하게 되는데요. 그 노동자들이 원래 있던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서로서로의 길을 막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결과를 만든대요. 위에 보면 막 3명이 노동자인데 서로 갑자기 막 화가 나고 이런 게 아니라 노동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A로 출발하지 못하고 더 많은 노동자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좀 더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가 뭐냐, 대명사입니다. 영어에서의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받는 말로 우리나라 말도 대명사 쓰잖아요. 근데 영어는 더 명확하게 씁니다. 수의 일치에 주의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은 문맥상의 흐름인데요. 문맥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감이라고도 봐요. 글이 왠지 이렇게 갈 것 같다 저렇게 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인 것이죠. 이런 감도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시간의 순서라든가 장소의 이동이라든가 뭔가 좀 바뀌고 있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으면 되는 거죠. 인과관계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또 물음표 있으면 뭐 해야 돼? 답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게 문맥의 흐름이니까 연관되면 노란색 두 개 찾았어요. 첫 줄부터 도넛 샵으로 가겠습니다. 출발. Seven's Donuts Door. 예를 들어 어떤 그 도넛 가게가 이 그냥 던킨이라 할게요. 세 명의 노동자가 working in limited, often confined kitchen space. 아주 제한되어 있는 공간에서 그리고 또 한계가 있는 그런 주방에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생각하면 뭐냐면 베스킨 라빈스 생각해 봐. 베스킨 라빈스. 그거 보면 막 그 베스킨 알바들이 저 주세요. 그럼 막 베스킨 막 푸잖아요. 그죠? 막 푸고 있는데 뒤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잖아. 그치? 그러다가 어떤 아저씨가 이거 말고요. 저거요. 그럼 막 그 표정 막 썩으면서 알았어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 명이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우리 사장님이 생각해보니까 생산성을 늘려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가게가 May want to employ more workers. 이번 주 여름에 더워지고 그러니까 좀 많이 물건이 많이 팔릴 것 같아 보니까 어떤 애는 좀 청소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애는 그거 아이스크림도 좀 채워야 될 것 같고 또 무슨 뭐죠? 이렇게 슬러시 같은 거 먹는 애들 많으니까 뭐 얼음도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노동자를 좀 더 많이 구해야 되겠다. 주말이면 한 두 명 정도 더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어디로 가느냐? B로 가냐? C로 가냐? 그랬잖아요. 근데 B로 가면 for a period of time 한동안의 시간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C로 가면 결과적으로죠. 그러니까 바로 결과로 가긴 좀 힘들 거라고 생각돼요. B번을 갑니다. The workers will help productively. 그래서 한동안은 이만큼의 the workers 이 사람들은 많은 노동자라고 이렇게 우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더 고용이 된 사람들은 생산성을 올리게 되고 도와줄 것이다 가 되는 거죠. 그 여러분 생각해봐. 가끔 이제 착한 친구들 보면 설날이나 추석 때 어른들이 모여서 막 송편 만드시고 뭐 만두 막 빚을 때 보면 여러분이 처음에 딱 들어오면 막 도움이 돼요. 막 재미있고 까르르 나중에 어떻게 돼? 막 망쳐. 그래갖고
할머니가 그러죠. 아니면 엄마가 너 집에 가서 놀아, 집에 가서 놀아 임마, 이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잖아. 어?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 단계에서 이제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는 단계에 그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Overtime. 근데 새로운 노동자가 한 명씩 더 더해지면서 production, 생산력이 will begin to increase at smaller interval. 훨씬 더 적은 인터벌로 줄어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큰 회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생산성이 더 증대돼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사실 그렇지도 않다는 거지. 생각해봐요. 두 명이 놀 때, 세 명이 놀 때랑 열 명이 놀 때 다르잖아요. 이 비용이 듭니다. 중간에 뭐 헤어졌다가 뭐 사귀고 그런 인간들, 아니면 서로 싸우는 인간들, 어쩌다 회식하다 막 병 던지는 인간들, 별의별 인간들이 많죠. 중간에 뭐 도둑질하는 놈, 중간에 어디 가서 물건 팔아먹는 놈, 다양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점점 인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생산성이 올라가지는 않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가냐면 B에서 A로 가거나 C로 가시는데 C에 보면 마지막에 will have diminish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start diminishing으로 점점 해서 그 앞에 있는 생산성이 전체적으로 줄어들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B하고 A는 달라요. A하고 C가 같은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소재? 예를 들어서 A와 C는 둘 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B번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B를 맨 앞으로 두고 정답은 A, C, C, A 둘 중에 하나로, 2번과 3번 중에 하나로 라고 우리는 묶어볼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뭐가 있냐면 B, C, 2번과 3번에서 둘 중에 하나는 마지막 정리가 되는 글이 돼야 됩니다. A번에 보면 처음부터 망했다가 아니에요. 곧 노동자들, 그러니까 B에서는 생산성이 조금씩밖에 증대되지 않잖아. 한 명이 더 들어왔는데 걔 가르쳐주느라고 일이 더 바빠. 그러면서 새로 온 애가 일을 잘 모르니까 서로의 길에 방해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끼어들기 라는 거야. 아, 비켜. 막 전엔 내가 쓰던 화장실이 막 사람들 와 있고 좀 짜증나잖아요. 그쵸? 이제 설거지 하려고 하는데 막 애들 막 앞에 있는 굼뜬 애가 와갖고 막 열심히 닦고 앉아있고 그러면 아, 좀 비켜.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this will result in, 이것이 가게에 부정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노동자들은 will have to line in to use the machinery. 기계를 쓰려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walkway spaces will become crowded people or material. 많이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원재료라든가 사람들로 길게는 막 사람들이 막 힘들게 좁혀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게는 한마디로 giant mass, 하나의 거대한 똥덩어리가 돼버린다는 거죠. 막 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가게 전체 프로덕트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marginal production, 산계 생산량은 will decline,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노동의 양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노동의 양은 상대적인 relative to machinery, 기계의 상대적으로 노동의 양 때문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계 숫자만큼 노동자가 많은 게 아니라 노동자만 많이 투입하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In time, 조만간, if the store continues to hire more employees, 더 많은 노동자를 이렇게 고용하게 되면, the total production will go to zero. 결국 일할 수 있는 가게의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로 상태로 수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BAC로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고 보고요. C는 마지막에 망했습니다 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B는 좋을 것 같았는데 A번에 좀 망하기 시작하고 자이언트 메스라고 해서 망하진 않았잖아요. C번에 맨 마지막 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것이죠. 선생님도 대학교 1학년 때 과대표를 하면서 친구들이랑 이제 한번 그 1위 로프 이런 걸 해봤어요. 1위 로프를 했는데 1위 로프를 하니까 예, 우리 거에 60명이거든요. 그 중에 한 40명 참여했는데 한 20명이 서빙을 보고 20명이 주방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에 벌었냐면 30만원 벌었어요. 그래갖고 와 많이 벌었다 생각해보니까 40명의 시급을 계산하면 하나도 안 남아 이랬던 적이 있었죠. 와. 근데 온풍기 사갖고 그 추웠던 꽈방에 탁 새겨놨는데요. 어느 겨울날 어느 노숙자가 훔쳐갔어요. 십새끼 누구지? 근데 훔쳐가는 것도 너무하지 않아 생각해보니까 전기가 있는 놈이 훔쳐갔다는 느낌이 듭니다. 너 누구냐? 잡아버릴 거야. 어쨌든 3번 지문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2번이었습니다.